알렉스 리. 맞아요. 알렉스 리. 김치 장사한도. 김치 장사한도. 그 원래 그 친구가 그 산타클라라 있었잖아요. 산호세. 아, 산호세. 네. 산호세 거에 있었잖아. 네. 산호세 거에 있으면서. 그때가 몇 년쯤 됐어요, 사장님? 지금 그 코로나 오기 훨 전이에요. 그렇죠. 그분 그 역진 씨가 먼저 컨택이 왔어요? 아니, 그 원래 그 자기가 그 김치를 받아서는 그 내가 그 어디야 그 산호세 사장이 대리점 형태로 이혁진 씨가 그 김치를 이제 한 다리 건너가 대리점에서 받아가 팔았다고. 그렇죠. 팔았는데 그 친구가 온 동네 다니면서 자기가 사장이래. 그 내가 미국 갈 때도 그 친구가 내보고 하 와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물건을 받아 팔았다고. 원래 네가 내하고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앞서가지고 앞질러가지고 막 자기가 막 그래서 이 소개시켜주는 것처럼 이래 됐다니까. 아는 사람 억수로 많아. 그런데 내용은 없어. 그러고 그 누구야 그 홈스테이 했잖아요 그 집에. 그렇죠. 예, 그래 그 내가 미국 갈 때마다 그 친구가 내를 딱 픽업해가지고 저 집에서 먹고 자기 했다고. 근데 나는 편하지. 그 친구가 김치도 좋아하고 아침밥을 꼭 먹더구만. 내 스타일이라. 밤에 자다가 막 감을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막.